인천에서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진단 검사를 받으라며 이행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천 시민 중에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사는 70세 여성 A씨와 서구에 사는 71세 여성 B씨가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9일 18시 현재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며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인천시민은 총 470명. 하지만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행 명령을 발령한 겁니다. 대상은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물론 그 일대를 방문했던 인천 시민입니다. 시는 이들에게 외출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고의로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체계에 혼란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